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미루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을 안 하시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늘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에게 관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미처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받을 그들도 죽었지만,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나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 그러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인내하심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업신여긴다. 그래서 아, 하나님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심판할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구나.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끊어지는 날이 있다. 우리가 이사야를 하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긴데 그것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끊어지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회복되지 않는다. 그게 심판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사야 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수하시는 날,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는 날, 이게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이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에돔의 시내는 역청이 되리라. 여러분, 에돔의 시내, 시내가 흘렀다는 것은 뭐잘 흘러가는 시냇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저는 악인의 형통으로 생각했어요. 에돔의 시내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잘 됩니다. 도리어 넓은 길로 갑니다. 뭐잘 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흐릅니다. 그런데 그날엔 그 시내가 역청이 되리라. 티끌은 유황이 되는데
그 역청은 오래 불타죠. 낮에도 불타고 밤에도 불타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티끌 같은 죄는 유황이 되고 악을 통해서 이루었던 신의 같은 형통은 역청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죄는 신의 같은 죄는 역청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해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죄안 짓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죄 짓고도 저렇게 잘 살잖아. 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요. 근데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티끌 같은 죄들은 다 유황불이 될 것이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이 될 것이다. 그 역청은 휘발유처럼 단번에 붙고 꺼지는 불이 아니라 낮에도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고 쉼없이 불붙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같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죄는 역청이 될 것이에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거예요. 불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에돔의 시내는 악인의 형통은 역청이 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사소한 거라도 티끌 같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고 그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역청 같은 죄가 우리의 삶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악인의 꾀, 또 요령, 편법, 그러다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죄를 자꾸자꾸 키워가게 되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 얘기를 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하는데 죄를 무섭지 않게 해서 자꾸 죄를 키워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에돔의 시내가 역청이 되는 벌에 우리를 처하게 할 터인데 죄를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죄지으면 하나님 앞에 침상이 썩도록 회개해서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이 되리라. 에돔의 시내는 형통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죄안 짓고 어떻게 사느냐 당당하게 말할 만큼 잘 흐르던 시내가 마지막 날에는 역청이 되리라. 낮에도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늘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죄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에서 참 여러 번 읽었을 터인데 에돔의 시내는 역청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그동안 생각을 못했었네요. 근데 이번에 오늘 날기사 하면서 읽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참 깊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에돔의 시내 형통하게 잘 흐르는 것 같은 맑은 물과 같은 물은 아니다. 역청이 될 것이다. 그 역청에 불 붙으면 꺼지지 않는다.
낮에도 꺼지지 않고 밤에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죄를 두려워하며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날개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Thank you.